기아 하이리모진도 원래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1열에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2열에는 바닥 쪽에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그리고 상부 쪽도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별도의 돈 들이지 않고 바로 구매해서 탈 수 있는 버전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맑고 포근한 가을 하늘, 오늘 또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차량도 출고되는데요. 후석에 GV152번 차량 담았고요. 다음으로는 GV153번 차량 담는데, 오늘의 주제, 기아에서도 이렇게 애초에 나왔으면 별도의 돈 들이지 않고 좋을 텐데 하는 주제로 담아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외장 ABP 컬러고, 현재 썬팅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팅은 다른 썬팅 업체에서 해서 추가로 커튼을 장착하기로 한 GV153번 차량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처럼 이렇게 본 차량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실내는 코튼 베이지,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나옵니다. 아톤에서는 새들 브라운도 미스트 그레이도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아 순정과 다른 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목쿠션, 그리고 냉온 커블더는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에는 없습니다. 기아에는 사이드 스텝과 더불어 120만 원 옵션 추가를 해야 되고요. 자, 바닥쪽 카니발 순정 바닥은 베이스가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해서 모느륨 혹은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을 깔아줘야만이 청결 유지가 가능하고요. 역시 상부 쪽에 라인 매트, 기아 순정 부직포 매트와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이중으로 부직포 매트를 버리지 않고 환경 피해도 없을 건데 하는 생각입니다. 1열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 그리고 목쿠션 아주 편리합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의 바닥 쪽에는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2열, 그리고 통로석과 3열 비춰봅니다. 3열 비춰보고 3열의 뒤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에서도 요트 바닥, 물론 4인승 그 비싼 차에만 동일한 요트 바닥이 깔리는데, 일반 차량에도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해주면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열에도 순정 시트 유지했고, 목쿠션은 당연히 필수.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는 썬팅 후에 장착하기로 했고, 이렇게 순정 망사형 커튼도 비춰봅니다. 아투원 허니콤 블라인드에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첫 번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무시동 상태입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소리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20A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실내등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현재 LED 교체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웰컴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보다도 기능이죠.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20A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즉 에어덕트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이런 기능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그리고 바닥 쪽은 이렇게 요트 바닥, 즉 1열 트렁크 컬팅 자수 매트, 그리고 라인 매트 28만원, 그리고 2열 3열 평탄함이 요트 바닥 210만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48만원, 더불어 사이드 스텝
50만원 더 하면은 아마도 9인승 가솔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과 동일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목쿠션과 아트 포켓도 아주 실용성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쪽에서도 한 번 더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썬팅이 안 된 상태의 하이루프 디자인도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후속 쪽 외장 컬러 ABP 컬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은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그저 하이리무진이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보조 제동 등 들어오면은 아주 예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기아 22년형 신형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어있고 042-825-77 로고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열어봤습니다. 후속 쪽에 현재 커튼이 안 된 상태, 즉 선팅도 안 된 순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소리는 설명드리지만 자체 스피커가 있고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납니다. 둘, 그리고 2명, 6명 승차 최적의 상태고요. 자, 후석에 있는 싱킹 시트는 사실은 9명 승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고 45km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팁, 즉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수납 공간, 세차 도구 등을 담을 수 있는 그물망 모두 확보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납 공간의 확보는 물론 차의 순중량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급제동 시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2223 9인승을 유지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의 선택, 즉 6개의 볼트만 풀러내면 바로 싱킹 시트를 넣고 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이고, 역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안전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글로벤 싱킹 수납함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요즘에 상당히 많이 쇼핑몰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적인 튜닝, 즉 1열 트렁크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2-3열 노트 바닥, 외장 쪽엔 사이드 스텝 장착,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장착을 해도 아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시는 금액과 동일할 겁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출고되는 차량, 그리고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 그리고 4인승 의전용 차량 등,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아트원 24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아트원 24 채널 구독자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이고요. 2만 명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의 GV 153번 영상 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